문재인 대통령마저 잃을 수는 없습니다. 그 뉴스세탁 이전에 문정인 특보 교수 발언으로 생난리가 나면서 이게 시작된 거죠. 그런 식의 또 세탁이. 문정인 교수가 이제 뭐 사드 때문에 동맹이 깨지면 뭐 그런 게 무슨 동맹이야. 시작해서 몇 마디 말을 했습니다. 뭐 어디가 좀 더 정교하지만. 요거를 이제 저희가 뭐랄까요. 파파이스 고정 최고수. 거의 준고정급. 네, 네. 사안만 생기면 달려오셔서 신경질을 내고 가시는. 정세현 전 장관을 모셨습니다. 거기서 시작됐어요. 문재인 특보가 사드 때문에 한미동맹이 깨지면 그게 동맹이냐. 좀 더 정확한 워딩은 무기체계 하나에 불과한 사드인데 사드 때문에 동맹이 깨진다고 하는데 무기체계 하나 때문에 동맹이 깨진다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 이런 발언을 했고요.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거의 대부분의 언론이 막 미국이 막 지금 큰일 났어 지금. 한미동맹 박살. 이 상태가 된 것처럼 포탈에서 막 쏘아대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도 포탄을 쏘고 국민의정당에서도 아마추어라고 막 시계를 보시네. 그리고 나서 주요한 발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 그것도 이것도 난리가 났어요. 지금 막 미사일 쏘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를 언제 하냐고 막 그렇게 야당에서도 난리 났고 미국에서도 아주 그 친일파 있어요. 그 마이클 그린이라는 새끼가. 걔가 특례를 만들어서 빨리 진행시키라고 시간 끌지 말라고 이런 식의 말을 포럼에서 했다고 하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북한이 북핵을 동결할 시 전략자산을 미국과 상의해서 축소할 수 있다. 셋 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제가 지식이 짧아서 그런 것인지 장관님을 모시고 이 발언들에 대해서 들어보려고 모셨습니다. 이 발언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학자로서뿐만 아니라 예. 대한민국 외교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자문해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특보로서 해야 될 말을 했다고 봅니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런 얘기를 해서 되느냐는 것이 우리 국내 보수 언론들의 비판의 핵심이었었어요. 예. 미국에서는 오히려 조용합니다. 한미 관계 전문가 중에 그 얘기 맞다. 네. 이렇게 동조하는 미국 전문가들이 있더라고요. 아, 미국에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옳은 말을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국내에서 더 난리가 났죠. 어떤 신문에서는 오늘 아침입니까? 어저께 신문에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금 적전 분열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외교특보와 외교안보특보와 막 그 청와대가 적전 분열을 일으켰다. 그거 진짜 종미주의자 입장에서 보면 중대한 발언이야, 이게. 미국을 보고 적이라니. 참. 장관님식 개그를 하신 거예요. 빵빵 터져줘야 돼. 그건 아니고, 무슨 개그는 내가 무슨 아재인가. 근데 문정인 교수가 지금 미국의 저 워싱턴 DC까지 들어가서 그 얘기를 한 거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그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해야 될 일들의 상당 부분을 지금 해준 거예요. 우리의 국가 이익을 키울 수 있는 쪽에서 반드시 해야 될 말들을 지금 미리 해준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게 사전 예방주사를 놓은 것 같은 재벌 사정 그렇지 그거 있고 우리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그런 점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우리한테 불이익을 안겨주는 것보다 이익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그 이 고속도로에 포장을 하고 온 거예요. 좀 도로 포장을 근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미국이 하자는 대로 가야 된다 하는 그런 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아닙니다.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황을 주도해야 돼. 왜? 솔직히 말해서 북핵이 미국한테는 해결되면은 편하고 안 돼도 그렇게 나쁠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북핵 문제 해결, 북핵 문제는 우리한테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북한이 핵을 한 개라도 더, 핵실험을 한 번이라도 더 해서 북핵 능력이 거의 고도화되거나 또 경량화, 다중화되면 그만큼 우리는 북한한테 핵 멱살 잡히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철학, 그리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입구, 그걸 이번에 가서 얘기한 거예요. 이 문정인 교수의 발언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은 너무 거칠게 표현하는 건지 모르지만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해결을 바라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상황을 주도해서는 안 된다,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직접 했으면 더 좋았을 내용들입니다. 문정인 특보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청와대가 아 그거 너무 나갔어, 그거 아니야 라고 경고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마 엄중경고라는 단어를 언론에다 흘렸던데, 네. 엄중경고라는 단어가 실제로 쓰여졌다면 가만 안 있을 성격입니다. 장관님하고 좀 비슷한가요? 그렇지. 아, 그리고 실제로 엄중 경고를 받았으면, 근데 청와대 안에 엄중 경고를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없어요. 배짱에서는 없을 거예요. 자. 아니요. 그게 걱정입니다. 왜냐면 대통령 참모 중에, 대통령 수행하는 참모 중에 경우에 따라서는 실무적인 협상을 사전에 조율하거나, 사전 조율을 위한 실무 협상을 하거나 할 때 그런 식의 그 소위 뭐라고 해야, 영어는 그 같은데 뭐 용기? 배짱? 네.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줘야 돼요. 대통령은 굿캅 역할을 하고 참모들이 배드캅 역할을 하면서 미국한테 따질 거 따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지. 동맹이 뭐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찍어 누르는 게 동맹인가?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줘야 돼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걸로 사드 때문에, 사드 배치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사드를 철수하면은 동맹을 깰 수 있다고 아마 트럼프가 겁을 줄 것 같으니까 미리. 그러면 그게 동맹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일종의 그 경고를 보낸 거죠. 애국자예요. 그 통일부 장관 하실 때 겪어본 소위 이제 우리나라의 전통 외교부 라인들 있지 않습니까? 네. 또는 뭐 워싱턴에 나가 있는 엘리트들이 나가는 거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워싱턴에 나가 있는 특파원들 또는 우리 사회 주류 관료들의 친미의 정도가 어느 정도예요? 잘못하면 인신공격이 될지 모르겠는데, 네. 이번에 그 문정인 교수가 기자들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워싱턴 특파원들 중에 그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나는 그 원문을 못 봤는데 중앙일보의 배명복 논설위원이 원문을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제 녹취록을 네. 읽어보니까 원문인지 녹취록인지 모르겠는데 그 칼럼이 그렇게 썼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모르는데 어떻게 감히 사자의 수염을 뭐 코털을 뽑는 그런 발언을 하느냐 하는 식의 질문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교수가 평소의 성격대로 발끈했겠지. 그러면서 이제 뭐 그렇게 깨지면 동맹도 아니다 하는 식의 얘기를 했겠는데, 바로 어떻게 감히 미국한테 그런 얘기를 여기까지 와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는가? 미국의 심장배와 그렇지. 네. 소위 TPO라고 그러잖아요. 타이밍, 어떤 말은 타이밍이 중요하고 말하는 플레이스가 중요하고 또는 그 어떤 상황에서 어떤 오케이션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TPO를 중시합니다.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얘기를 할 때는 TPO를 잘 선택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그 TPO가 적절치 못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미국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거예요.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미국한테 그렇게 대놓고 막말을 하느냐 하는 식의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좀 서글프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머리에 먹물이 들어가기 김동철인가 그 작가 고방동네 사람들 그 작가 무슨 동철이죠. 국회의원도 한번 했는데 책을 안 읽어. 학고방 동네 사는 사람들의 애환을 그린 단편입니다만은 거기에 그 거기 이제 먹물든 사람 먹물이 들었다고 그러지. 이제 대개 유식한 사람을 먹물이라고 줄여서도 말하는데 우리나라에 먹물든 사람들이 상당수가 미국의 그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해요. 예를 들면 가령 북한이 또 무슨 뭘 했다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회의 도중에 경로했다. 그 경로라는 단어는 이게 전하께서 말씀을 아, 그럴 때 쓰는 말 아니에요. 경로. 어? 바로 그 미국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얘기는 노끈해진 나라가 있다는 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아, 지가 경로면 뭐 어쩔 건데. 트럼프가 경로했다고 그 걱정을 할 것이 아니라 왜 우리 이 국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힘들게 자꾸 여론을 조성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경로해야 돼요.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그 전문가 있어요. CSIS. 굉장히 유명한 외교 안보 싱크탱크입니다, 미국에. 거기 부소장이 마이클 그린이라고 있어요. 있죠. 네. 아주 친일파거든요. 한국과 일본의 이해가 부딪힐 때 한국 편을 들은 적이 없어. 항상 일본의 편에 서가지고 일본 논리를 제공하고 그리고 뭐 트럼프한테 그 북한을 선제 타격하라고 그리고 무슨 북한과 대화한다고 하면 대화하냐 그 사이에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올라간다고 대화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조갑제거든 조갑제. 조갑제 씨 정도의 발언을 딱 인용해놓고 미국 이렇게 생각한다고 우리나라 지금 문재인 정부 이제 큰일 났다고 잘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워싱턴 발로 날라오면 마이클 그린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면은 큰일 났다고 생각하게 돼 있잖아요. 이런 기사로 도배돼 있어 최근에요. 지금도 미국에서 누가 뭐라고 했다면 그것이 마치 소크라테스가 말한 것처럼 진리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이클 그린? 무슨 박 칼린? 우리 딱 직무상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요 작년에도 와가지고 뭐 한국에서 뭐 영역 좀 딸 거 없나 하는 영역 딸 거 없나. 이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솔직히 천착 아주 티립하는 식으로 연구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대충 우리 신문 보고 그들이 읽는 신문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거 보고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마치 그 사람들이 원전을 보고 이 연구를 해가지고 내놓은 것처럼 여기 우리 기자들이 써주는 거예요. 미제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사를 보고 그자들이 쓴 걸 다시 또 우리가 그렇죠. 받아서 쓰고. 그러니까 네. 그 사람들도 이제 한국에 지인들이 있으니까 알 전문가라고 온 사람들 전문가 명찰을 달고 있지만은 이념 성향이 뭐 극우적인 성향도 있고 사람들도 있고 뭐 진보 성향의 전문가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사람들이 접촉한 사람들은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미국에서 하는 얘기나 또는 그들이 왔을 때 한국에서 만나가지고 한 얘기들을 그걸 다시 이제 정리를 해서 그러다 쓰면 그걸 보고 우리 언론이 미국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들이 하는 얘기도 미국 정부에서 채택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들이 한국을 조종하기 위해서 한국이 그러니까 뭐 핵 문제가 됐건 사드 문제가 됐건 또는 뭐 한미 FTA 문제가 됐건 이런 문제를 놓고
미국과 협상을 할 때 사전에 미국 중심으로 교육을 시켜서 미국이 결과적으로 협상해서 미국의 국가 이익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사전에 아까 제가 포장 도로 포장 공사 아스팔트 포장한다고 했는데 그런 식의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모든 지식인은 기본적으로 자기 국가 이익을 위해서 종사하는 것이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상당수의 인테리들은 지식인들은 교수고 학자고 누구를 위해서 자기가 이런 학문을 하는지 이런 결론을 내는지 잘 몰라요. 핑계는 객관적으로 말한다고 그러지 학문의 객관이 어디 있어? 원래 이 학문이 됐건 뭐가 됐건 문제를 해결을 위한 것은 분명히 국적이 있어야 됩니다. 국적 없는 결론 내는 사람들 많아요. 응? 이게 보면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슨 뭐 대책을 건의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위해서 또는 중국을 위해서 일본을 위해서 대책을 내놓으면서도 지가 그런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미국의 싱크탱크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라고 해서 그걸 금과 옥조로 여기거나 성경 말씀처럼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비판적으로 읽어야 돼요. 그리고 상당수 원부자재가 국산입니다. 영어로 번역했다가 영어로 번역했다가 다시 그게 한글로 번역이 되니까 이게 미제 같지?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는 미국의 전문가, 일본의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진실인 줄 알고 우리나라의 정책도 그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길로 가야만 되는 걸로 생각을 했었어요. 국내에서는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70년대는 그랬어요. 우리나라 뭐 학문 수준이 워낙에 뒤쳐져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점점 이제 계급이 올라가고 더 많은 정보를 입수할 수 있고 특히 북한에 대해서 북한을 전혀 만날 수 없던 시절에는 이른바 미국, 그 왈 전문가, 미국이나 일본 또는 중국의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진실인 줄만 알았는데 실제로 북한 사람들을 자주 접촉할 수 있게 되면서는 그들이 말한 것 중에 틀린 것이 많더라 이거야. 그걸 보면서 아, 이거 역시 대학 때 우리 선생님들이 하신 말씀이 학문만큼 이데올로기적인 것이 없고 학문만큼 국적성이 강한 것이 없다. 학문이라고 해서 아주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모자란 일이다. 근데 너무 어려운 얘기를 했나? 장관님, 이 정도는 저희가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위 고위 관료, 지식인뿐만 아니라 고위 관료들도 그렇죠? 그게 참 우리나라의 비극입니다. 외교 쪽 사람들이 좀 그런 성향이 강하고 경제도 그렇죠. 경제도 그렇고 네. 이게 박사 중에 80, 90%는 다 미국 박사들일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학문이 그러니까 우리는 학문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걸로 생각하지만 미국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하면은 미국적으로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이 미국 중심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제학이고 국제정치학이고 또는 정치학, 뭐 사회학 이게 전부 다 미국 사회를 설명할 수 있는 설명하는 데는 유용은 틀리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야말로 타이밍, 플레이스, 오케이션이 달라지면은 완전히 그게 맞지 않습니다. 그 사회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독일의 막스 베버 때 이미 한 거예요. 네. 모든 이론이라든가 학문은 그것이 생겨난 나라, 그 이론이 생겨난 시대 그 이상을 뛰어넘지 못한다. 하물며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인 사드 문제가 됐고 사드 문제가 됐건 동맹이 됐건 또는 FTA 문제가 됐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미국에서 생각하는 대로 한다는 것은 미국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미국 중심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밖에 없어요. 미국에서 한국 중심으로 한국에 유리하게 문제를 푸는 그런 이론을 제기해 주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바로 저희 뭐라 그래? 애국의 반대가 뭐예요? 매국입니다. 매국이지. 분석이라는 과학적, 객관적 분석이라는 탈을 쓴 그 이 애국행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든 그 이 국제정치 상황이나 사회현상 또는 경제현상에 대한 분석은
국적이 분명한 분석을 하는 학자들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사회에 문재인 정부 하에서 그렇게 기댈 수 있는 지식인이나 아니면 관료들의 그룹이 탄탄해요? 많이 있어요? 문재인 교수 같은 혹은 뭐 문재인 교수는 특이한 경우지. 사실은 그 사람만큼 영어를 잘하고 그 텔레비도 잠깐 나왔지만은 뭐 원고 없이 그냥 막 그냥 자유자재로 말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저는 그렇게 부드럽게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내가 강경화 장관도 그만큼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 지금 문재인 교수는 미국에서 석박사를 다 했을 겁니다. 그럼 미국 대학에서도 가르쳤었고 한국에 돌아와서 처음에 저는 그 문재인 교수를 만난 것이 한 90년, 80년대 말인가 그런데 미국에서 막 돌아왔을 때예요. 의뢰 미국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미국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약간 이렇게 봤어요. 근데 아니더라고. 근데 이번에 보고는 아, 확실한 애국자구나. 문재인 대통령이 통일 외교와 뭐 특보 하나만큼은 정말 잘 뽑았다. 앞으로 문재인 교수의 그 자문을 좀 많이 받고 그대로 문 대통령이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면은 국가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꾸 지금 구체적으로 뭐 미국 중심 그 관료들이 몇 프로냐 자꾸 나보고 자백하라는 얘기인데 그랬다가는 또 함부로 길거리 못 다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군요. 많죠. 많죠. 통일부도 이 통일 문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통일 외교 안보가 하나로 그 소위 삼일체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중에 통일 쪽에 소위 중점을 두고 이러는 거고 외교도 사실은 남북관계나 통일을 무시한 그런 외교를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안보도 국방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해서 같이 이 토론도 하고 뭐 또는 뭐 일도 같이 오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어떨 때는 참 외롭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고위 관료들이 정말 자국 중심성이 없고 왜 이렇게 미국 중심성이 강한가? 그런데 언론이나 국민들은 계급이 높으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옳은 말인 줄 알고 있고 또 정치인들, 정치인 출신 대통령들도 되게 정치인 아니에요, 대통령들은. 그 사람들이 멋있게 얘기를 하고 뭐 그냥 화려한 술사를 쓰고 그러면은 그리 또 홀리는 것 같더라고. 지금 그러면은 일종의 데자뷰를 보시는 거예요? 또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이번에 외교안보팀이 그런대로 뭐 잘 꾸려졌다. 제 말은 이제 문재인 정부의 팀이 그렇게 꾸려졌지만 이 언론의 반응이나 야당의 반응을 보고 여전하겠구나 얘네들은 이런 생각을 하시냐 이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뚫고 나가야 돼요. 뚫고 나가야 되는데 이거는 참모들이 뚫고 나 참모들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대통령한테 건의를 해야 되고 대통령이 앞장서서 깃발 들고 나를 따르라 하는 식으로 나가줘야 됩니다. 외교도 소위 자국 중심성 있게 끌고 나갈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남북관계를 한반도 문제의 중심축에 놓고 풀어나가겠다. 그렇게 해서 핵 문제 해결에 소위 그 여지를 키워나가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여러 번 하지 않았어요? 남북관계를 한국 외교 안보의 중심축에 놓겠다고 하는 것은 그건 제대로 된 철학입니다. 그동안에는 미국보다 한 발짝 후행론 또는 기껏해야 긴밀하게 협의한다.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한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충분히 논의하였다는 이야기는 계속 치고받고 싸웠다는 얘기예요.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뭐 이런 뜻이에요. 충분히 논의했다. 앞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결론 못 찾았다는 얘기예요. 거기 보면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협의하기로 했으니까 잘 되겠구나. 뭐 그건 아니고 거꾸로죠. 문재인 대통령이 자국 중심성 있는 외교를 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참모들이 그걸 잘 받쳐만 주면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부터
돌파력을 발휘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정인 특보가 그만두거나 문정인 특보를 그만두게 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 거죠?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약 그렇게 되면은 끝난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런 일로 그만두게 하거나. 그러면 누가 앞으로 나라를 위해서 올바른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매국행위가 아니거든. 애국행위란 말이야. 애국하는 사람을 자른다면 그거는 희망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장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마저 이룰 수는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마저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 뉴스 세탁 이전에 문정인 특보 교수 발언으로 생난리가 나면서 이게 시작된 거죠. 그런 식의 또 세탁이. 문정인 교수가 이제 뭐 사드 때문에 동맹이 깨지면 뭐 그런 게 무슨 동맹이야. 시작해서 몇 마디 말을 했습니다. 뭐 어디는 좀 더 정교하지만. 요거를 이제 저희가 뭐랄까요. 파파이스 고정 최고수. 거의 준고정급. 네, 네. 사안만 생기면 달려오셔서 신경질을 내고 가시는. 정세현 전 장관을 모셨습니다. 거기서 시작됐어요. 문재인 특보가 사드 때문에 한미동맹이 깨지면 그게 동맹이냐. 좀 더 정확한 워딩은 무기체계 하나에 불과한 사드인데 사드 때문에 동맹이 깨진다고 하는데 무기체계 하나 때문에 동맹이 깨진다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 이런 발언을 했고요.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거의 대부분의 언론이 막 미국이 막 지금 큰일 났어 지금. 한미동맹 박살! 이 상태가 된 것처럼 포탈에서 막 쏘아대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도 포탈을 쏘고 국민의정당에서도 아마추어라고 막 시계를 보시네. 그리고 나서 주요한 발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 그것도 이것도 난리가 났어요. 지금 막 미사일 쏘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를 언제 하냐고 막 그렇게 야당에서도 난리 났고 미국에서도 아주 그건 아니고 무슨 개그는 내가 무슨 아재인가. 근데 문정인 교수가 지금 미국에 그 저 워싱턴 DC까지 들어가서 그 얘기를 한 거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해야 될 일들의 상당 부분을 지금 해준 거예요. 우리의 국가 이익을 키울 수 있는 쪽에서 반드시 해야 될 말들을 지금 미리 해준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게 그 뭐랄까 사전 예방주사를 놓은 것 같은 잽을 살짝 그렇지 그거 있고 우리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그런 점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우리한테 불이익을 안겨주는 것보다 이익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그 이 고속도로에 포장을 하고 온 거예요. 좀 도로 포장을. 근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미국이 하자는 대로 가야 된다 하는 그런 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아닙니다.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황을 주도해야 돼. 왜? 솔직히 말해서 북핵이 미국한테는 해결되면은 편하고 안 돼도 그렇게 나쁠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북핵 문제는 우리한테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북한이 핵을 한 개라도 더 핵실험을 한 번이라도 더 해서 북핵 능력이 고도화되거나 또 경량화 다중화되면 그만큼 우리는 북한한테 핵 멱살 잡히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친일파 있어요. 그 마이클 그린이라는 새끼가 걔가 특례를 만들어서 빨리 진행시키라고 시간 끌지 말라고 이런 식의 말을 포럼에서 했다고 하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북한이 북핵을 동결할 시 전략 자산을 미국과 상의해서 축소할 수 있다. 셋 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제가 지식이 짧아서 그런 것인지
장관님을 모시고 이 발언들에 대해서 들어보려고 모셨습니다. 이 발언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학자로서뿐만 아니라 예. 대한민국 외교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자문해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특보로서 해야 될 말을 했다고 봅니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런 얘기를 해서 되느냐는 것이 우리 국내 보수 언론들의 비판의 핵심이었었어요. 예. 미국에서는 오히려 조용합니다. 한미 관계 전문가 중에 그 얘기 맞다. 예. 이렇게 동조하는 미국 전문가들이 있더라고요. 아, 미국에도 있죠. 그러니까 이 옳은 말을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국내에서 더 난리가 났죠. 어떤 신문에서는 오늘 아침입니까? 어저께 신문에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금 적전 분열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외교특보와 외교안보특보와 막 그 청와대가 적전 분열을 일으켰다. 그거 진짜 종미주의자 입장에서 보면 중대한 발언이야, 이게. 미국을 보고 적이라니. 참. 장관님식 개그를 하신 거예요. 빵빵 터져줘야 돼. 경우에 따라서는 실무적인 협상을 사전에 조율하거나 사전 조율을 위한 실무 협상을 하거나 할 때 그런 식의 그 소위 뭐라고 해야 영어는 그 같은데 뭐 용기 배짱 네.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줘야 돼요. 대통령은 굿캅 역할을 하고 참모들이 배드캅 역할을 하면서 미국한테 따질 거 따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지. 동맹이 뭐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찍어 누르는 게 동맹인가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줘야 돼요. 그 얘기는 겁니다. 그걸로 사드 때문에 사드 배치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사드를 철수하면은 동맹을 깰 수 있다고 아마 트럼프가 겁을 줄 것 같으니까 미리 그러면 그게 동맹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일종의 그 경고를 보낸 거죠. 애국자예요. 그 통일부 장관 하실 때 겪어본 소위 이제 우리나라의 전통 외교부 라인들 있지 않습니까? 네. 또는 뭐 워싱턴에 나가 있는 엘리트들이 나가는 거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워싱턴에 나가 있는 특파원들 또는 우리 사회 주류 관료들의 친미의 정도가 어느 정도예요? 잘못하면 인신공격이 될지 모르겠는데 네. 이번에 그 문재인 교수가 기자들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워싱턴 특파원들 중에 그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나는 그 원문을 못 봤는데 중앙일보의 배명복 논설위원이 원문을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제 녹취록을 네. 읽어보니까 원문인지 녹취록인지 모르겠는데 그 칼럼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철학 그리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입구 그걸 이번에 가서 얘기한 거예요. 이 문정인 교수의 발언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은 너무 거칠게 표현하는 건지 모르지만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해결을 바라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상황을 주도해서는 안 된다.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직접 했으면 더 좋았을 내용들입니다. 문정인 특보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청와대가 아 그거 너무 나갔어 그거 아니야 라고 경고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마 엄중경고라는 단어를 언론에다 흘렸던데 네. 엄중경고라는 단어가 실제로 쓰여졌다면 가만 안 있을 성격입니다. 장관님하고 좀 비슷한가요? 그렇지. 아, 그리고 실제로 엄중경고를 받았으면 근데 청와대 안에 엄중경고를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없어요. 배짱에서는 없고요. 아니요, 그게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참모 중에 대통령 수행하는 참모 중에